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오늘도 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석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쟁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12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하는데 그중에서도 법사위의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석우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가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석우 대표는 사흘 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향후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이석우 대표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석우 대표는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절히 해석해서 감청영장 효력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 건데 많은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일주일치 모아서 주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사이버 사찰이 근본 문제라며 검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 그리고 검찰과 다음 카카오 측의 입장이 서로 얽히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6개월째인데요. 어제 국감장에 불출석했던 이준석 세월호 선장, 오늘은 출석을 했습니까? 네,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농해수위가 동행 명령자까지 발부했지만 광주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준석 선장은 불출석 의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동행 명령장을 함께 받은 선박 관계자는 총 8명입니다. 이 가운데 강원식 1등 항해사와 김형호 2등 항해사, 김용준 진도 VTS 센터장 등 4명만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선원들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명령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회 교문위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국감은 오전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유치원 지원분 약 2조 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중앙정부는 전국 16개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라는 입장이지만 교육감들은 막무가내식 예산 떠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황우혁 교육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시도교육청 국감을 교육부 국감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맞섰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 교문위 국감이 3시간가량 중단됐다가 오후부터 정상화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뉴스와 이준석입니다. 카카오톡을 필두로 한 사이버 사찰 논란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거론하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반면 여권은 정홍원 총리까지 나서서 허위 주장과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사이버 사찰 논란을 두고 정치권이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차원에서 사이버 사찰의 실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사정당국의 감청영장은 사실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사이버 검열과 감시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 사찰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사이버 사찰의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권은 전국 주도권을 노린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감청영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오던 통신 제한 조치라며 야당이 허위 주장으로 국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감청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영장만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홍원 총리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시행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4명 가운데 40%가 넘는 31명이 선거 기여 등의 이유로 임명된 낙하산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윤호중, 김관영 의원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거 관련 낙하산 기관장이 임명된 것으로 지목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방송광고진흥공사, 독립기념관, 인터넷진흥원, 도로교통공단 등입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부터 임명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 66명 중 선거 관련 낙하산 인사가 26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진 빚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이 국민 1인당 7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채 및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등 때문에 2015년 한 해에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은 모두 38조 5,051억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비용을 내년 추계 인구인 5,06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76만 원 꼴입니다.